수현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엄마가 수현이 이제 그 뭐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수현이 일기장이 나왔었습니다. 그때 이제 버킷리스트 25가지가 적힌 리스트를 찾았었죠. 어쩌면 이 공연에 관한 거는 저는 수현이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처음에는 이제 좀 막연하기도 했고 뭐 그랬었지만은 어떤 아빠가 그 음악이라든가 그런 데 여유를 갖고 살지 못하니까 수준 높고 그런 것을 무려 20번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타 줄부터 맞잖아요. 소리가 언제든지 와서 그 어떤 연주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